상추들 사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네, 이번 시간 처음인 것 같아요. DC 빌런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. DC의 빌런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? 그렇죠, 조커가 떠오르죠.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 바로 베인 되겠습니다. 왜 조커가 떠오르는데 베인을 먼저 하냐, 베인과 짤이 될 만한 커다란 자동차를 준비를 했기 때문이죠. 그거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먼저 하고, 조커도 있습니다. 네, 히스레저도 있고, 네, 다 뭐 있으니까 그거도 나중에 또 함께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베인을 한다는 점, 베인, 브루스 웨인과 싸웠던 베인입니다. 자, 다크나이트 라이즈라고 써있고, 네, 베인이라고 써있죠. 제가 보여드렸던 약간 직사각형, 넓은 직사각형 박스보다는 조금, 그쵸? 좀 더 일축한 직사각형이고, 아, 여기도 그쵸? 요렇게, 그냥 선이 아니고, 요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, 그쵸? 요 라인을 이렇게 파놨네요, 그쵸? 아, 그래요.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. 요것도 새 제품으로 구입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예, 네, 언제나 떨리는, 아, 기분 좋아지는 시간. 베인. 아주 훌륭합니다. 오, 그렇습니다.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? 보이시나요? 저 핏줄, 머리 핏줄. 이야, 이거 민머리인데 이렇게 핏줄이 있으면 더 멋있거든. 네, 이런 핏줄들도 잘 표현되어 있고, 뒤쪽에 보시면, 우와, 여기 목, 지금 목 이렇게. 엄청 수술했나요? 이렇게 하면, 오, 여기도 이제 뽀무지만 같이 막 이렇게 좀 움직이잖아요. 괜히 사람스럽고. 얼굴 앞에 보면 시그니처 마스크. 아, 그렇습니다. 요 마스크, 그 헤드폰 이렇게 쓰고, 그쵸? 막 패러디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, 그렇게 또 한번 아이디어를 냈었던 적도 있고, 요런 방탄 조끼들, 실제로 지금 뭐 땡땡하진 않아요. 몰랑몰랑합니다. 요 갑옷처럼 보이는 게, 요런 끝나풀들, 네, 요런 것들, 다 또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네, 잘 되어 있고, 손은 일단 새상입니다. 새상이고, 손가락을 요 구멍 있는데 이렇게 꽂아요. 꽂아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게 쉽게 이렇게 팔뚝이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, 그쵸? 아무튼 뭐 허리 가동률도 최근에 했던 그런 크게 가동률을 보였던 뭐 엔트맨. 네, 그리고 얘도 팔은 별로 안 올라가네요. 네, 너무 뭐 나쁘지 않고요. 예, 나 언박싱 당했어. 이 베인, 뭐 설명을 드리자면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왔던 빌런입니다. 영화 스포 있습니다, 여러분.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죠. 배트맨을 격투기에서 이겨버립니다. 네, 꺾어버리죠. 척추를 와자작착 꺾어버리죠. 그리고 웨인사 밑에 지하, 그쵸? 그 막 물 막 떨어지는데 거기서 배트맨의 그 카울을 벗겨내는데, 그래서 루즈가 여기 이게 있더라고요. 와, 영화 보면 나옵니다. 반밖에 없는 이 깨진 배트맨 카울. 미스터 웨인. 얘도 벗겨질 거. 오, 벗겨집니다. 오,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아요. 어마 대용으로 살짝 나오죠. 이거 벗기면 다시는 못 입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안 벗기고 싶어요. 이제 아래쪽 1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스탠드도 녹슨 철망 같은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요거 그렇습니다. 베인도 이 코트 입고 또 나중에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요. 이건 또 뭔가요? 이너. 오, 여기 입는 거, 그렇지. 이 안에 이거 입어야지. 이거 조끼 입고 이거 입진 못하잖아요. 아, 이거 어떡한데.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벗겨야 되겠는데, 그러면? 설명서를 좀 벗겨요. 왜냐면 이거 잘못 벗겨가지고 틀어지면, 큰일 납니다. 네. 이렇게 잘 틀어서 이렇게 벗길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이거 다 풀어야 되잖아. 괜찮습니다. 아주 귀찮습니다.
잘 기억해야 돼, 상훈아. 이거 나중에 큰일 난다. 이거 너 다시 못 조립한다. 빼서 만세를 해야 되나? 그래서 뽑아냅니다. 우와, 뽑았어요. 우와, 근육! 우와, 근육! 우와, 그래요. 어, 팔이 없네. 자, 빨리 그러면 옷을 한번 입힐게요, 옷을. 아우, 나는 이렇게 인형 옷 입히는 게 난 왜 이렇게 어색하냐. 저는 어릴 때 이런 건 안 해봤거든요. 로봇도 변신이나 시켜봤지, 이렇게 막 인형 옷 입히고 이런 건 안 해봤는데, 아우, 다 커서 이걸 해버리니까. 잘 들어가네. 위에 조금 빼고, 그리고. 원래는 이 안에 이 방탄 이 조끼까지 싹 입히고 옷을 입혀도 돼요.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어? 오! 하!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. 이거 좀 포즈 바꿔낄 때 표정 관리 좀 하라고. 너무 못생겨 보인다. 근데 어떻게 해? 이거 집중하면 그렇게 나오는 걸. 그래서 진지하다, 진지하다. 옷을 한번 입혀봤습니다. 여기 이제 우와, 그렇습니다. 네, 원래 다크 나이트에서 배트맨이 탔던 텀블러 있잖아요. 그 텀블러를 그 외인사에서 이렇게 막 양산을 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. 그런데 그거를 이 베인이 이제 탈취를 하죠. 한 대가 아니고 꽤 여러 대인데 그 중에 한 대를 제가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여러분 기대하세요. 카모플라주 텀블러입니다. 얘가 탈 수 있는 1대 6 사이즈를 가져왔어요. 보여드릴게요. 놀라지 마. 자, 제가 왜 조커보다 얘를 먼저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? 아, 저는 이거 이제 중고 직거래로 지금 이거를 업어왔고, 어디서 업어왔는지, 어떤 경로로 가져왔는지, 박스 없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왔는지, 왜 나왔는가,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이번 주에 했던 그 중고나라 직거래 올린 것처럼 제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내가 어디까지 가서 가져왔는지 기대해 주시고. 자, 일단 이 카모 텀블러, 뭐, 이 베인과도, 어우, 위험해요. 굉장히 무겁고, 바퀴가 어마무시, 손바닥 크기만 해요. 그리고 어떤 거리로 움직이는지, 이렇게 하면 같이 바퀴가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요.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, 그리고 아, 이거 진짜 불 나올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게 이런 날개들, 날개들 이렇게 움직입니다. 아, 그렇죠. 총총 그렇죠. 요거 와이퍼까지 다 됐죠. 와이퍼 움직이나요? 안 움직인다. 와이퍼 안 움직이고 이런 웨더링들 보십시오. 예술입니다. 아, 뭐, 예, 너무나 예술이죠. 아, 이건 뭐 작품입니다, 작품. 이 안에도 보십시오. 이런 안테나도 거의 뭐, 온전한 게 없을 정도로 잘 부서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, 나름 초 양품을 준비했지만, 여기가 끼스! 이거 끼스가 났어요. 네, 요걸로 어떻게 됐을지는 또 영상으로 확인하시고. 아, 방금 잘한다. 이거는 뭐, 얘 라이트가 들어옵니다. 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? 라이트, 완전히 이쪽에 있더라고요. 라이트를 켜보겠습니다. 라이트 온! 이야, 그렇죠. 그러면 뭐 더 예술입니다. 요렇게. 우와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얘는 건전지 그 AAA가 아마 세 개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막 각자 이 라이트마다 안 껴도 되고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가 다 이렇게 연동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. 열립니다. 이게 열려요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안에 보시면 보이시죠? 안에 자세한 보여드릴까요? 여기 뭐 레이더들, 뭐 이렇게 버튼들, 고정 라인까지 다 되어 있고, 당연히 의자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. 와, 진짜 베인이 탈 수가 있다니까요, 그죠? 그래서 이거를 베인이 멋있게 원래 딱 이 위에. 물론 마지막에는 사랑꾼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지. 예. 우와. 안에 태워보고 싶어요. 근데 안에 여는 방법을 잘 몰라서 베인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의자 꼬드기가 다 되는 것 같고, 나 탑니다 하고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몸을 그리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오,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포즈를 제대로는 못 채워놨지만 마음먹으면은 제대로 태울 수 있을 것 같고, 얘도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. 다 움직이고 이것도 다 이렇게 움직여요. 이거 무슨 일이야. 핸들도 움직여나. 핸들
해결동주야! 해결동주야! 와, 씨.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뚜껑을 탁 닫으면 이야! 배트맨이 타는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블랙텀블러는 피가 이미 많이 붙어서 70만원씩에도 거래가 되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카모플라주 텀블러는 조금 메인 기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렴하게 네, 구입을 했었던 것 같고 저는 41만원에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베인 잠깐 내리실게요. 베인 내리실게요. 웅치키 나 옛날 사람이죠. 웅치키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카리스마 베인과 카모플라주 텀블러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제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구해야 될 것들이 좀 있고 사실 아직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배트맨은 아직 구하는 중이에요. 알프레도와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부분들은 내가 얘기하면 자꾸 중고가가 오르더라고. 그래서 안 할래요. 이렇게 얘기 다 해놓고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찾아올게요. 기대해주세요.